설명해 볼까요? 여기는 만더 패스이네요. 경풍암 석굴사로 가는 길입니다. 경풍암은 만더 고갯길을 따라 오르다가 산 쪽으로 바위들이 솟아있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큰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병풍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바위들에 마의 불상이 새겨져 있고 90여 년 전 한 스님의 원력으로 건립한 석굴사는 자연적으로 둘러앉은 거대한 바위들에 16나무과 29자의 불상이 새겨져 그 위용을 드러내는데 국내 최대의 마을 풍경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여기는 석조수조입니다. 석조수조는 옛날 사찰에서 물을 받아 담는 물통으로 쓰기 위해 바위에 조각을 하다가 한가운데 금이 가서 실제로 쓰지 못한 채 원래 위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돌 모양이 구유통과 닮아서 구시바위, 구시돌이라고 하며 여기서 석불사로 올라갈 예정입니다.